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입니다. 오늘이 그 무더위, 정말 무더위의 중간이라고 하는 오늘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마 삼계탕 먹을 계획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더위와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을 위한 마음의 삼계탕은 저희가 바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와오늘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옆에는 아빠 대표 정동철 씨 그리고 네. 엄마 대표 이호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수능일이 발표가 됐죠. 11월 17일. 그런데 그 발표를 딱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왠지 좀 쿵쾅하고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어떡하나. 저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 마음도 힘드실 거고 네.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참 힘들 텐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거운 입시 열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주제를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우리 담당 PD가 네.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좀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인데요. 늘 저희가 항상 굉장히 밝고 기분 좋은 시간을 많이 마련했는데 네. 오늘은 사실 살짝 무거울 수도 있어요. 왜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진지하게 함께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가 좀 무겁거든요.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주제 바로 대학 꼭 가야 하나. 이거 사실 누가 쉽게 얘기를 아예 안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조금 시간 이제 정말 대학을 꼭 가야 되나 보내야 되나 이런 의심들을 좀 갖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러면 이게 부모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맞아요. 애들도 내가 진짜 대학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대학을 정말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니 대학을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제가 무겁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망설였던 주제죠. 그렇죠.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던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한 번은 터놓고 이야기할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적격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정말 이 꿀 같은 어떤 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주제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주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꿀 같은 네.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입니다. 사실 뭐 대학이다, 진로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요. 진로 진학 고민 해결사 강인실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왠지 이 스튜디오에 네. 어벤져스가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어깨들 쭉 펴시고 네. 오늘 근데 우리 강인실 대학교. 교수님이 생각보다 말이죠. 네. 예,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십니다. 오늘 네. 저기 뭐 대학에 관련해가지고 저기 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사실 시작하기도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정말요. 저는 이제 사실 진학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진로하고 진학은 절대 대치돼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네, 진로 속에 한 방편으로 진학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많이 대치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답이 없는 주제잖아요. 네. 정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지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속이 시커멓게 까맣게 타셨네요. 옷이 까맣게 타셨는데 고민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오늘 제가 지금 뭐 사이버 대학에 있는데요. 그 전에도 온라인 대학에서 있지만 오프라인 대학에서 한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수를 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실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재밌겠다. 정말 뭐 예민한 얘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댓글창 열어보겠습니다. 열려라 댓글창! 네, 오늘도 솔직한 이야기 많이들 네. 올려주세요. 이미 뭐 박은진님, 쌍둥맘님, 초반깃밥님 다 벌써 들어오셨는데요. 아, 맞아요. 벌써 네. 대학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댓글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도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정하게 될지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요 예. OECD 국가 중에서 7년째 벌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015년에 벌써 68%가 대학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1등이면? 그런데 과연 대학을 진학해서 진짜 본인이 그런 진로를 잘 찾아서 자신의 꿈을 다 이뤘느냐 이렇게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과연 꼭 좋기만 한 건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수준이 대학 진학을 했고요. 교육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의 경우에도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네,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아니, 좀 약간 놀라운 얘기잖아요, 네. 사실. 교육 강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대학 교육 강국이죠. 10명 중에 되죠. 7명이 네. 대학을 가는데 정말 맞아요. 교육 강국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왜냐? 우리 알고 있죠. 대학 이퀄 취업, 취업 이퀄 성공. 이렇게 일종의 맞아요. 공식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떻게 왜 대학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봤잖아요. 2014년도에 통계청이 딱 사회조사를 해봤더니 왜 대학을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1위가 뭐냐? 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 네. 대학을 가기 위한 그렇죠. 이유가 취업이다. 취업인 네.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대학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취업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이게 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업은 점점 높아지고 취업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 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대안이 많지 않잖아요. 대학이라는 관문 말고는 크게 대안이 많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건데 여하간에 이 성공하려면 일단 대학부터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죠. 네. 사실은 뭐 대학 나온다고 취업이 잘 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들도 네. 멀쩡한 대학 잘 나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우리 또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주변에 보면 좀 있어요. 많이 그리고 있어요.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진짜 대단한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네.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꼭 그게 대학의 그 레벨과 같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 가장 뭐 핵심적인 키워드 단어가 청년 실업률. 네. 네. 그렇죠. 높다, 네. 높다. 너무 높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는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한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근데 그 기회비용의 문제예요. 1년 그 등록금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평균 대학 국립 사립 합쳐서 667만 원. 그렇게 보면 뭐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립 수는 좀 적고 사립은 다 850만 원 이상이 내외. 맞다. 네, 굉장히 네. 높은 등록금. 등록금 폭탄이죠. 네. 사실 네, 그렇게도 나왔는데 네. 사실 그렇게 어렵게 졸업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이 말한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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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지난해 교육부에서 이 발표한 내용은. 네. 이 인문사회가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646만 원을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적었고요. 비싼데 의학은 1023만 원. 아. 1년 등록금이. 등록금만 그런 거죠. 등록금 1년 등록금. 만 그런 거예요. 사실. 입학비나 뭐 이런 거 다 빼고. 생활비 다 빼고. 생활비나 뭐 다 빼고. 사실 뭐 지역에서 올라온 아이들 네네. 아니면 뭐 서울에서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는 아이들 그럼요.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뭐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요. 맞아요. 요즘 물가가 보통 아니죠. 학생들 그 책만 사서 봐도 전공책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활비,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그 대학 문화를 즐길 만한 들어가는 또 비용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요즘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대학생 주머니가 마를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마른다. 뭐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학자금 등록금이라는 거를 다 부모님이 아까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제자 중에는 3년 만에 빚만 3천만 원이 된 학생인 그럼 그 학생이 뭐 했느냐 놀았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등록금 벌겠다고 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뭐 신발 매장 주중에는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의 문제점은 지금부터예요. 그 남은 빚을 갚을 능력도 안 되고 학교로 지쳐서 휴학을 했는데 네. 돌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부만 해도 부족한 이 시기에 사실은 공부를 놓쳤겠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돌아갔을 때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넘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 제자를 보면 참 네. 안타깝죠. 스승, 제가 교사 입장에서 참 안쓰럽습니다. 사실 네. 살면서요. 가장 손 떨렸던 때를 생각해 보면 내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을 때 사실 좀 약간 그렇죠.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게,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벌써부터 빚을 지고 시작한다는 그런 겁니다. 거죠. 그것이 좀 안타까운 건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지난해만 해도 75만 4천 명이에요. 네. 이게 총 대출액이 거의 대부분 약 2조 3,590억 원이 학생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 이름으로 빚을 진다고 도장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 빚을 지더라도 내가 공부를 했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취한 다음에 거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기운이 나요. 그렇죠. 열심히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가 생각했던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연결고리가 어느 시점부터 딱 끊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대학이라는 것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앞에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죠. 네. 지금 댓글들도요. 뭐 네.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시대는 또 그다지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두 딸 맘는
님도 보내주셨고, 네. 어, 뭐, 이미영 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렇게 뭐, 안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쌍둥맘 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4년제 대학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지만, 네. 사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취업을 하는데, 분명히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른들의 생각인 네. 거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지만 조금 더 이게 대학적으로 치우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졸업을 했을 때 실제 대학 졸업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임금 격차가 많이 나요. 네. 그 문제는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 생산근로직이 많거든요. 근데 이 생산근로직이 우리가 충분히 대우를 받고 이런 모르겠는데 또 이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 엄마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창업을 하는 거죠. 네. 창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10명 창업하면 2명 성공하고 8명은 망해. 근데 그 망하게 하필 내 아들이야. 아이고. 내 딸이고. 막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다 보니 결국 아이들을 우리가 힘써서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거기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고 네. 사실 현재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네. 아직까지는 이 대학이 주는 메리트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경제 구조적인 측면을 볼 때에는 이런 결국 대학 졸업자들이 받는 이익이랄까요? 네. 그런 혜택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대학의 끈을 놓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투표합시다. 그래요. 아. 대학 진학과 관련한 인식이 사실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소 무거운 좀 주제이기는 한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이 정말 중요한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묻겠습니다. 오늘의 투표 주제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주제입니다. 대학 네. 꼭 가야 할까? 심플하네요, 네. 오늘은. 꼭 가야 될까? 자, 1번, 가야 한다. 2번, 이제 갈 필요가 없다. 3번. 네. 아, 이거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근데 아마 이 잘 모르겠다 안에는요, 이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선택에 나는 맡기겠다. 그렇죠. 뭐 꼭 이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라 아이가 안 가겠다고 하면 난 안 보낼 의향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약간 자포자기하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휴, 이젠 진짜 뭐 대학을 들어갔다고 한들.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3번에 투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EBS 핀 댓글창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네. 투표하기 보입니다. 투표하기 클릭하시고 거기에서 주제와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가야 한다 쪽으로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일단은 왜냐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앞으로 대학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중요한 정보는 뭐 인터넷에 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딱 취업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네. 인성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취업에 관련돼서 기준자는 일종의 학력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네. 많은 어머니들이 아직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네. 것에 표를 던지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혹은 안 가도 된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또 보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너무 고급 놀이터로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네. 굉장히 참여율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이만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직 이 시간인데 160 분 조금 넘게 들어오셨는데 거의 요즘에는 한 250분 정도 넘어가는데 250분이 뭐예요? 사실 이 시간이면 한 300-400분 들어오시는데 네. 이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라 이러시지 않을까 망설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꼭 가야 할까의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9시 58분 지나가고 있고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